네, 안녕하십니까. 임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7월 20일 오후 4시 9분이고요. 오늘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제가 키다리 스튜디오 준비를 해왔고요. 같이 차트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9,900원에 14.58% 상승하면서 마감되었고 오늘 거래량은 516만 주 정도 동반해준 종목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거래량보다는 많이 동반을 해줬어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한 15만에서 20만 조금 나와주는 날에 이제 100만 주 조금 넘게 나와주고요. 아니면 이제 보통 50만 주 정도 내외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데 오늘은 그거 10배 500만 주가 나와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등락을 크게 좀 다양한 끼를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려줬었고요. 이렇게 위쪽에서 짧은 파동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등락이 좀 컸었다. 자, 음봉으로 강하게 한번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내려오죠. 앞쪽에서 위아래가 굉장히 긴 도지 캔들이 뜨게 되면서 추세를 꺾어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낙폭이 내려왔다라는 거 조금 어느 정도는 부담됐던 분위기들이 앞에는 나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어쨌든 지금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쪽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라는 패턴이 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역헤드앤숄더의 차트가 보여져요. 근데 이 역헤드앤숄더 차트를 봤었을 때 저항자리가 두 개다 보니까 두 개의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는 앞에 있는 윗꼬리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보는 역헤드앤숄더 차트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머물렀다가 떨어졌던 구간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자리가 여기서 나왔던 자리인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음봉이 내려오고 여기서 꺾어서 올라옵니다. 즉,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나는 이미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차트로 하나가 보이게 되고요. 하나는 위쪽에 있는 저항자리였던 요 자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오늘 윗꼬리가 달려있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패턴을 좀 크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는 요렇게 된 거고요. 하나는 요렇게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자리가 진행이 됐냐 안 됐냐를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냐? 음봉으로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려올 것도 일단은 생각을 해놓는 게 좋고요. 뒤쪽으로 갈 경우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미 여기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나왔던 윗꼬리 자리였던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향을 같이 잡고 움직여야 되는 배팅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 다음에 굉장히 전략을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잡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간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틱당 가치가 바뀌는 만 원대를 넘어가는 구간이라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위에서 머물렀던 흐름들이 나와줘요. 오늘 이 상태에서 뚫고 올라가서 오늘 고점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더 뚫어줬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좀 헷갈릴 수 있는 캔들이 하나 나와줬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본다면 저는 빠져도 되는 자리는 한 8,800원 라인까지는 빠져도 크게 막 엄청 크게 상관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가 무너지는 느낌들은 아니기 때문에 8,8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래 꼬리가 나왔던 9,600원 자리에서는 그래도 올라가 주는 게좀더 평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600원 자리까지 일단은 버텨보거나 아니면은 밑에 있던 8,800원까지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거나. 그래서 위쪽에서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게 잡고 밑으로 내려올 때 스위칭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 구간에서 만 원대를 넘어가고 1,400원을 넘어가는 캔들 자체가 이제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다 뚫고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 원대 넘어가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 만 원대 돌파.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 방향이 위아래로 두 개로 애매하게 갈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내려오는 거, 양봉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을 두 개를 짜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온다면 8,800원 라인까지는 버텨볼 수 있겠다.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음봉 자리에 아래꼬리 캔들 자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하트가 죽어버리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요걸 이제 뚫어주고 올라가줬었을 때 저항 자리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날 흐름들 보면서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호가창 보면서 매도벽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에 분할 매도하는 것까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방향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키다리 스튜디오 최근 종목들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 잘 해보셔가지고 재미나게 신나게 한번 수익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